안녕하세요. 미래부살입니다. 지금은 12월 GT분들의 운세 리딩 진행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부살 시작할게요. 자, 금전운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금전운. 이번에 12월달 들어가면서 금전이 꽤 모일 것이다. 빌려줬다던가 묵혀뒀던 보너스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적금. 몰랐던 금전을 갖게 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투자를 한다, 무언가를 한다 할 때 금전운이 좋아서 내 편이 된다 라고도 저는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좋으신 것 같아요. 자, 직장 사업운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오는 프로젝트나 작업들이 꽤 스트레스가 많은 일들이다. 일이 많을 수도 있고요. 복잡하게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어떻게 해 나가신다고 하고 GT분들이 해결해 나가면서 한 달을 잘 버틴다고 합니다. 유연하게 행동하실 것 같고요. 스스로 해탈하는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인관계운 볼게요. 이번 한 달 GT분들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다. 반쯤은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겪고 계신다 라고도 합니다. 외로움도 많이 타실 것 같고요.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렬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거부한다 라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GT분들은 인기인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스스로 자처하는 왕따이지만 그게 힘들다 라고도 저는 말씀드릴게요. 남들 눈에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가치 있으신 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어진 팔자에 즐겨라 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트러블 없고 구설수 없이 조용조용히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자, 연애운 리딩 들어갈게요. 연애운. 이번에 GT분들 연애운 나쁘지 않으세요. 나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분도 있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두 분이 뭔가 짝이 된다, 연애를 제대로 하신다라는 느낌보다는 서로의 감정만 있은 채 연애적 기류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리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쟁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움직인다면 얻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하니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GT분들의 건강운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운. 이번에 GT분들 12월 동안 건강엔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케어를 받는다 또는 어른들의 케어를 받는다 라고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일할 때 지장이 없는 컨디션으로 한 달을 보낸다고 하니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럼 나이대별로 운세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이대별로 운세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자, 08년생 GT분들 운세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08년생 분들은 이번에 많이 지치셨네요. 쉬고 싶다는 마음도 크실 거고 의욕도 나지 않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아서 아쉬워한다, 실망을 한다 라고도 리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되고 힘들 한 달이라고 하니 조금만 잘 버텨주시고요. 중요한 명언도 있잖아요. 쉴 땐 쉬어라 라고 하잖아요. 이번 한 달은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참고 부탁드려요. 자, 96년생 GT분들 운세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96년생 GT분들은 우유부단함, 선택장애, 어떠한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이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고민이 많고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 달 생길 것이다. 한 달 동안 크게 고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생각이 너무 많으시면 우울하다. 그러니 저는 12월에 닥친 상황을 조금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시면 오히려 더 쉽게 풀리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 선택, 선택장애, 우유부단함 이 키워드들 잘 생각해보시고요. 그럼 참고 부탁드려요. 자, 84년생 GT분들 운세 리딩 진행했습니다. 84년생 GT분들은 연애를 하신다 또는 연인이 생긴다
내 감수성이 넘쳐 흐른다 라고 합니다. 아마 연애가 한 달 동안 키워드가 되실 것 같고요. 감수성이 넘쳐 흐르시는 한 달이라고 하니 새로운 연인 또는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과 뜨겁게 한 달 보내신다 라고도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참고 부탁드려요. 자, 72년생 GT분들 운세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굉장히 날카롭다. 냉정하게 현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12월 어떠한 사건들이 GT분들을 그렇게 예민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과 사랑을 해야 할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이성이 들어와도 내가 사랑을 할 여유도 없으실 거고요. 마음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예민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고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한 달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판단 잘 하시고요. 그래도 여유로운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0년생 GT분들 운세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60년생 분들은 주변에 사람도 많으실 것 같고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러 나간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간다 라고 합니다. 동아리, 동호회, 모임, 일, 회사, 가족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요. 한 달 동안 GT분들이 열심히 바쁘게 사람들을 끌고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 즐거운 나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설수는 조금 조심해 주세요. 아마 12월이니까 야유회, 연말 파티, 가족 모임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48년생 GT분들 운세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48년생 분들은 의욕에 불타오르는 한 달, 내가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게 된다 라고도 하네요. 많이 건강하실 것 같고요. 하루하루 호기심에 넘치는 한 달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6년생 GT분들 운세 리딩 진행하겠습니다. 36년생 분들은 골똘히 계산하고 재고 고민한다 라고 합니다. 생각이 많으실 것 같고요. 비교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내는 데에 여념이 없다라고 하니 법, 문서, 관제, 상속 이러한 부분과 관련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엄격하고 까다롭고 깐깐하고 예민한 한 달이 되실 것 같고요. 한 달 내내 생각을 많이 하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시그니처 카드 리딩 들어가겠습니다. 3 펜타클. 한 달 동안 끙끙 고민하고 생각하고 애써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내면의 문제였다라고도 리딩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번 한 달은 특히 금전에 포인트가 많이 되어 있어요. 연인이 오신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넉넉하신 분, 내 금전 활동 또한 상승세이실 거고요. 누군가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GT분들 12월 운세 리딩 여기까지로 할 거고요. 제네럴 리딩이니 가볍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미래보살 여기까지로 할게요. 안녕!